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귀에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밤에 순종했는데, 부족한 순종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찍은 것이 결정적으로 그가 리더로 옹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다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다시 밑으로 추락합니다. 또다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도 없고 신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테스트 삼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노하지도 않으시고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양털에만 물기가 있게 하시고 한 번은 양털에만 물기가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유약한 쫄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약한 쫄보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끄집어내며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약한 쫄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유약한 쫄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용사를 끄집어 내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뒷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가 있다. 맨 앞에 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1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여 맨 앞에 서지 못하는 기도원입니다. 맨 앞에 서지 못하는 저 김민수 목사입니다. 맨 앞에 서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그래도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맨 앞에 서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맨 나중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서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1등은 원했지만, 맨 앞에 서길 원했지만 맨 뒷자리에 물러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맨 나중까지 끝까지 버티고 버티어 결국 하나님의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 주교 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